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제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막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막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안한지한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교님,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안한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어.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9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욕,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은요, 삶도 행복하게 살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번 안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네,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도 주고 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서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드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 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어그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 마을 꾸밀 때뭐 주머니에 돈한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이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여,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네 다섯 명 앉으면 엉덩이 들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일곱 여덟 명 나봐, 방안한 가득 자식 새끼를 낳았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살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고 확장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laughs>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갔다 오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에이,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챙피했어. 왜냐면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볼때밤 10시에 에내 집인데도 어.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여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일주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날려그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 형이에요 그냥 동부 철강, 동부 건설 그냥 동부 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뭣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하는 욕심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하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 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천 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 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 5명 가운데 아홉 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 180만원, 170만원, 200만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뭐 외국 회사 보면 600만원, 800만원, 900만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어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 그랬든가 나만 잘 살, 나만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 그러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 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laughs>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정교이동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정교이동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어서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를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써 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 고등학교 249명 죽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 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꼴등하던 놈이. 네, 어, 난뭐 너무 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나는 고등학교 이학년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네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내가 다니는 학교가려도 명문 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laughs> 얼마나 나를 못 아,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자였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 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예.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예. <laughs> <laughs>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웃음> <웃음> 그냥 맨날 그냥 고등학교 삼년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 말씀을 드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자루 두건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 안내조차도 내발로도잘 집을 나갔어요. <laughs> 나가라고. 그래 나가서 한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한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삼천 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 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아들 빼사간 천죽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손가락에 장을 지진 열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넌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너무 고맙더라라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달래지만 우리 때만 해도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형 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형 끊는 거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laughs>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여름 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요 중고등 캠프 따라가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지 청년 캠프 따라가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예,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 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예,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 가운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대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 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소리같이 컸대요. 그래서 아,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장가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왜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때꼭 그래서 성모님 나오가 작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laughs>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가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방딱 방문 열으면 없되는거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의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이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네? 가스 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진인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 있는데. 얘네들이 또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 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 대학다 더한 저지방.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와 애들이 다 오고 참뭐뭐 뭐, 자기 자식처럼 팔 불출이라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에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큰형 딸 아이가 뭐 대학을 나왔고 개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개 옷만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대고 그런데 제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 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 여섯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이또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갖고 개 모임을 계속해 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러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온 어,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뭐 황씨 사랑의 통장에 이름이 그때 <laughs>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귀액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그 저기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응.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다 축복이야 축복 어,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릴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은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공부만한 애들은요 이게 친 교우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요. 저 내가 <laughs> 네, 네.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험난하다 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교환기로 9 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 교환기로 얘기 강의를 할 거예요. 삼 교환기로 삼 교환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 내리는 거야.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예.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모습 살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이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안데 마리아 그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저 지방 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게에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금하고 얼굴도 씹다 뵙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그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 상처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 하러 살어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저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요 인간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열 열어, 문을 열어 줬는데 한 어,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 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 주잖아요. 뒤에 사람이 무조건 잡아 줘요. 무조건 잡아 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 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돈돈1등1등1등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문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이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 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그 아,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큰날 싸우죠. 예. 네. 아닌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네.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어? 둘이서 네.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촥 조촐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래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에,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 살에서부터 오십 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더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다 하는데 보면 는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풀이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 시설 운영 해 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벌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내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예. 그럼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천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천만 평이면 포크레인도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 이번엔 불도저를 사려고 해. 불도저, 불도저 사갖고 어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거기 내가 지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한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 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살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아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 시키는 게 그러니까 애들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 하면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여, 지금 겨울에 바다가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러한 래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 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 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지금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예.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낫다, 거예요. 이 교황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나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막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막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안한지한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교님,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안한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어.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주교님 저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 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개종할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 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 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laughs> 교황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 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쳐 그런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잔비아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어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1 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나라 문 열어 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 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 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잘 살려고 해야 합니다. 확장 이전을 할때 괴롭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교황님이 말씀하신 열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입니다.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입니다.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입니다. 여섯 번째,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입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입니다.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입니다. 오늘 강연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타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열려 있는 마음과 생각이 역시 대단하시다고.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번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는데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 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렇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헹되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 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어그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 마을 꾸밀 때뭐 주머니에 돈한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 5 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다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네 다섯 명 앉으면, 앉으면 엉덩이 들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일곱 여덟 명 나봐 방안 흠가득 자식 새끼를 낳았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살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 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 테레비가 요만하네 <laughs>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갔다 오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 해야 돼? 6도로 확장 이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에이,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챙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볼 때, 밤 10시에, 내 집인데도. 어.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 건설, 동부 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일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요. 그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 철강, 동부 건설 그냥 동부 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하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하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천 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천 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 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저기 학생들이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원 170만원 200만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뭐 외국 회사 보면 600만원 800만원 900만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어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 그랬든가 나만 잘살 나만 나만 잘살다 같이 잘 살라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 그러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웃음> <웃음>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이동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이동하면 고맙다고 래야 되지 않아요? 예.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 부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은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를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써 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 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꼴등하던 놈이. 어이 난뭐 너무 너무 감사죠. 하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나는 고등학교 2학 때 우리나라 대학은 딱네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예,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내가 다니는 학교 가려도 명문 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laughs> 얼마나 나를 못, 아,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자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예.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예. <laughs> <laughs>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웃음> <웃음> 그냥 맨날 그냥 고등학교 삼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관 제주도로 내려간다는둥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 말씀을 드린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빗자일 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 거.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 안내조차도 내발로도잘 네 집을 나갔어요. <laughs>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한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한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오래는 뭐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삼천 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 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의 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는 열 손가락에 장을 지는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넌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도 <laughs>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laughs> 아니 저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달리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형 끝났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형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 그래갖고 <laughs>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여름 방학 때 신학생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지, 청년 캠프 따라가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예,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 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예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예,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 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 가운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바오로 이세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아,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 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왜 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 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때꼭 그래서 성모님 나같가 작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죽어 <laughs>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가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릴라고 내방딱 방문 열어놓으면 없대는거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이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네. 부엌에 왜 가냐 가스 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진인매며 네.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여섯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딱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단한 명도 없어요,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 대학다, 더한 저지방다. 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와 애들이 다 오고 참뭐뭐 뭐, 자기 자식 자럼은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돌머리에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서 개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 개 옷만. 근데 작년에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만고 콘테스트도 막 대고 그런데 제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섯 애들이 모여 갖고 회의를 계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인데 내가 또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 니네들 기획서 갖고 와봐. 기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야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뭐 황씨 사랑의 통장의 이름이 <웃음> 예. 그것도 <laughs>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치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저기 뭐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귀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그 저기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응.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다 축복이야 축복 어,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릴 얘네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 은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 공부만한 애들은요 이게 친 교우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요. 전 내가 <laughs> 네, 네.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산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교환기로 9 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삼 교환기로 얘기 강의를 할 거예요. 삼 교환기로 삼 교환기 삼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십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일단 깎아 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이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그 객카페를 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저 지방 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금하고 얼굴도 씹다 뱉튼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물론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꼭 이뻐야 돼요. 나는 그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 상처 많이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돼. 인간들 믿을 게 못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저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열 열어, 문을 열어줬는데 한어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 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 줘요. 무조건 잡아 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 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돈돈1등1등1등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데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대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 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 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문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저거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그럼 아,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큰날 싸우죠. 네. 아닌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네.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어? 둘이서 네.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래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에,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서른 살에서부터 오십 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휴일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다 하는데 보면 는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에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플이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일곱 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 시설 운영 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내 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예.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랜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보내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 그래요 불도저 불도저 사갖고 어~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살때 그렇게 원조 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아,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가 그러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리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여, 지금 겨울에 바다가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줘야 돼. 그래갖고 한 사도 삼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태풍, 슈퍼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예.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봐, 봤어요,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예 바다로 내려가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바다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내가 이렇게 종자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아,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렇게 읽으면 막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막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교님 욕안한지한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교님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안한지1 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안 하면서부터. 어.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하지 말.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하지 말고 다른 예 신앙을 존중하라. 주교황님이 주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 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수. 그러니까 개종할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 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 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 천주교 좋아,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 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 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어,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러면 1 년에 일단은 천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꼭,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